자, 2021년 3월 고3 학평 첫 비문학 지문이죠. 법지문입니다. 여기서 그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단은 마지막에서 두 개, 맨 마지막에서 두 개의 문단인데 마지막 두 개. 근데 일단 요걸 보고 먼저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가 뭔지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다가 정리를 할게요. 아래다가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흠결이 있는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란 어떠한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거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니까 이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이거죠. 이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란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계약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냥 우리가 정리한 여기에 맞춰가지고 선지를 찾아보세요. 계약 당시 미처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상황만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5번밖에 안 나와요. 의사를 표시한 계약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죠. 합의 역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죠. 을이 갑한테 청구했다라는 것은 미처 생각 못한 거 아니죠. 합의한 것은 미처 생각 못한 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A 부분을 읽으면서 이 정리한 것에 맞춰서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파악하시면은 계약할 때 상대방이 종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은 이제 이 흠결이 있는 법률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보충적 해석으로 어떤 식으로 잡아주는가까지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답을 풀기 위해서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계약 당시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다라고 했죠. 요게 바로 요거고, 여기에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